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그게 가장 놀랍게 나타나는 특징들, 모든 병자들과의 그 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절대로 환자들에게, 병자들에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병에 들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어떻게 하라? 회개를 하라. 그러면 내가 병 고쳐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또 환자가 회개를 하고 병, 예수님이 병 고친 적. 다시 말하면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예수님이 회개라는 조건을 내걸고 그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병을 고쳐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은 한 번도 한 마디 없어요. 참 놀랍죠. 그런데 우린 자꾸 뭐라 그래요? 회개를 해야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이다. 악할지라도 인자로우시고 원수도 사랑하시고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그런 사랑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소개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자꾸 뭐라 그래요? 회개를 해요? 회개라는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은 절대로 회개를 조건으로 하고 그래서 회개를 하면 병을 고쳐준다,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까지도 요구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병 낫기 전에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잘 안 나면 나의 회개가 충분하지 않아서 병이 안 나는구나, 자꾸 이렇게 일일이 조건적으로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조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백부장과 그 백부장의 종의 얘기를 가지고 이 문제 핵심을 좀 밝혀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당시 이제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는 그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군대가 와서 주둔하고 있고, 이제 각 곳에 그
무슨 반란이 일어날까봐 그 반란을 이제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진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100명씩 해서 100명의 군대 우두머리를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백부장들은 항상 신경이 날카로웠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로마 이 군인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암살을 하고 로마군 이렇게 때문에 백부장들은 항상 그리고 그들이 제일 미워하는 존재가 백부장이었어요. 또 백부장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잡아다가 어떻게 고문을 하고 족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가장 큰 그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갈았고 저주했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다. 사실 이 백부장의 종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오하고 정말 저주하는 사람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 종도 그렇죠? 뭐 얼마나 지지리도 못 났기에 이 그런 저주받은 백부장의 종으로 일을 하느냐. 그래서 참 그 백부장의 종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소문이란 게 뭐예요? 이 백부장의 종이 무슨 병에 걸렸냐면 이제 이 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중풍에 걸렸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제일 큰 천벌이 중풍이었어. 그 중풍 그러면 풍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풍 맞았다 그러면 그 영을 바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영 그러면 뉴마 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숨이라는 얘기고 숨이 어떻게 숨이 이제 하고 숨을 쉬면 거기에 이제 바람이인다. 그래가지고 오순절 때 성령이 강력하게 내릴 때 뭐가 휘몰아쳤다 그랬어요? 강풍이 휘몰아쳤다. 그래서 바람하면 그 영 악령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성령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풍 맞았다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예, 네, 영이 유대인들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영 그 풍 그 바람 맞았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 맞았다는 얘기는 참 나쁜 얘기입니다. 그렇죠? 연애를 하다가도 어떻게? 네, 바람 맞았어. 또는 바람 났다. 아주 나쁜 말이에요. 그렇죠? 정신 차리고 잘 살던 사람이 어떻게? 바람 나면 어떻게 돼? 네,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영, 그게 성령일 수도 있고 악령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자고로
중풍에 걸리면 그 당시는 뭐 내 속에 혈관이 막혔는지 터졌는지 뭐 이런 건 전혀 몰랐을 때니까 그냥 쓰러지고 말도 못하고 반신불수가 되니 이게 천벌 받은 거지. 그 하나님이 바람이 영이 뭐요? 몽둥이로 보이지 않는 몽둥이로 대갈통을 쳤다. 그것이 바람입니다. 그것이 풍마 잡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 중풍이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는 스트라이크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스트라이크가 뭐예요?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풍이 이 죄 많은 사람의 뭐예요? 대갈통을 스트라이크 했다, 스트로크.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둥병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금 낫죠, 중풍보다는. 왜, 문둥병은 마비는 안 되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걸어 댕기고 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둥병은 이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로 신경이 촥 있는데 그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이 옷을 벗고 등을 보면 뭐 맞은 것 같아? 네, 채찍 맞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린 병은 문둥병이고 몽둥이로 대갈통을 쳤으면 그거는 중풍이다. 그래서 중풍과 문둥병 이거는 정말로 저주받은 누구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상당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듣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런 하나님이 저주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려서 걸렸다는 그 병을 막 고치고 있어요. 그런 병을 고치면서 그 유대인들이 온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들은 조상의 죄도 많았고 자기의 죄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해서 대갈통을 쳤고 채찍으로 쳐서 그런 병이 걸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그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게 됐어. 소문을 들으니까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이 저주한 그 중풍병자도 어떻게 고쳤다. 문둥병자도 어떻게 고쳤대. 치료비도 안 받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회개하라 그러지도 않고 여러분 그 회개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병 고친 얘기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시려면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신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가까이 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멀리 어떻게? 서서 와서 꿇어앉지도 않았어. 좀 멀찌감치 서서 이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 곁에서면 어떻게 할게? 저 새끼들 누가 오지도 않아.
와서 절이라도 해야지. 낳고 싶거든 오라고 그래.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돼. 자,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가르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들리는 그런 거리였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정말 불쌍합니다. 왜?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정말 불쌍했어.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때려. 왜? 전염병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 이거 참. 예수님이 보시고 가라사대.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어떻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 다 놔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어떻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모세 율법에 보면 문둥병자가 어쩌다가 낫다. 뭐 문둥병자들이 낫는 일은 지극히 드물지만 어떻게 낫다. 그러면 그 문둥병이 진짜로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야 돼. 그때는 이 이스라엘은 의사가 없습니다. 누가 의사 역할을 같이 하고 있게? 제사장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뉴스타트예요. 이스라엘은 의사가 없어요. 의사는 뭐 하는 게 의사? 병 고치는 게 의사인데. 병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의사인데. 인간은 병을 못 고쳐.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의사 노릇을 대신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병을 고치는 것은 생기야. 하나님이 생명이야. 그렇죠? 그 생명은 어디에서 받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의사는 누구예요? 생명을 환자들에게 나누어줘서 병 낫게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이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의사를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다? 목사님들이다. 네. 그렇잖아? 왜? 세상에 병을 낫게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분은 제사장님들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다 환자 그러면 제사장이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의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병자를 고치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면 제사장이라야 목사다. 의사다. 그 저는 제가 가끔 이제 그 전국 무슨 뭐
뭐 경기도 뭐 교사 뭐 뭐 이 뭐 사립 학교 교사 뭐 뭐 협회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는 뭐 교장 협회 뭐 그 뭐 교장 선생님들 뭐 다. 요즘은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장 선생 그 정도는 막 100% 남자인데 요즘 가니까 막 여자가 막 디글디글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교사, 교장 선생님들한테 강연할 때 교사가 의사다라는 것이 제 강의 제목이. 목사님들한테는 목사가 의사다. 목사가 진짜로 자기들이 의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며, 그리고 의사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자기가 의사죠. 그래서 옛날에 성경을 봐도요, 다 병자를 고친 사람들 선지자들이요.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가 바로 뭐예요? 저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보고 자꾸 목사라는 사람들이 많아. 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저는 목사가 아닌 이유가 뭐게요? 신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신학이라는 게 이게 참 말씀 공부, 성경 공부면 됐지 왜 그게 신학이 됐는지 난 모르겠어.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는 어디 보면 더 있어. 여기 지금 여기도 지금 나와 있어. 예수님 공부야. 그래서 그 예수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 공부가 신학 공부인데 제가 신학 공부를 좀 해가지고 저도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신학책을 전부 봤다. 사랑 얘기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사랑인데. 제가 아주 놀랐어요. 아하. 이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논리화 해버렸구나. 여러분, 사랑은 논리를 초월한 게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랑, 논리를 초월한 영역에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논리의 영역으로 끌어내렸다. 이렇게 되니까 사랑은, 사실 그래서 사랑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부 세미나는 여러분이 잘 들어오시면 사랑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첫 시간부터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오늘도 자, 이 문둥이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들을 문둥병자도 고치고, 그렇죠. 중풍병자도 고치고, 뭐, 안전맹이도 고치고, 쩔뚝발이도 고치고 하는 거 보면, 저분은 저주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는 분이다?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사랑이다. 이거를 느낀 사람들이에요. 예. 그거부터 느껴야 돼. 아,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둥병자가 어쩌다가 혹시라도 낫는 경우가 있으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문둥병자가 제사장을 찾아가냐. 그 제사장이 이제 검사를 하고 검진을 하고 낫구나. 그래서 제사장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에 치유되었다. 그게 있어야 이 문둥병자는 드디어 정상적인 인간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 전에는 문둥병자들은 사회인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동굴 속에서, 예, 다리 밑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 그 이제 좀, 그 당시에 이 자비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쌍해가지고, 먹는 거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줄에 매가지고, 요즘은 거기서 이제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문둥병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보고,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은 거 확인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서 받고 사회 복귀해서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네.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그때 이 10명 중에 한 명이 다 가다 보니까 10명이 어떻게 다 나왔거든. 대박이야. 공짜야. 이런 걸 은혜라 그러는데. 아시겠죠? 예. 예, 아유, 박수. 예, 그래요. 이렇게 돼. 감동받아야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성경은 그걸 다 보여주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그러네. 이 박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러네. 정말 아무런 조건이 없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아무리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런 구체적으로 여기 이 한 장면 장면에서 그거를 발견하고 내가 현실적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그 누구 말대로 그냥 저절로 어깨가 뭐예요? 들썩들썩 해지는.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나고 화이팅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많이들 느껴요. 그래서 저분은 옛날에 화이팅 하는데 요즘은 화이팅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몇 발짝 전에 벌써. 예. 이렇게 되게 돼 있다. 예. 여러분. 자, 그래서, 근데 섭섭하게도, 10명이 다 나왔는데, 그 중에 누구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근데 그 문둥병 환자는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었다. 응. 사마리아인이라면 인간 취급을 안 해줬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고 개 취급을 했던
절대로 하나님은 너희 사마리아인 같은 놈들을 절대로 사랑 안 해. 더러운 놈들, 너희들은. 너희들은 죽으면 반드시 저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 여러분, 왜 사마리아인만 예수님한테 왔을까? 자기가 사마리아인인데도 자기도 놔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워, 안 놀라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게? 나는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 나는 사마리아인인데도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는 나까지도 뭐예요? 사랑하시네. 와, 이런 얘기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것은 이 사랑 공부야. 아시겠죠? 그래야 박수가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그래야 이 생기가 넘치고, 그 생명, 생기가 내 유전자를 다시 켜주고,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안식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님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의사다.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으로서 의사가 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사랑을 알아. 그러면 그 사랑을 설교하면 병자들이 유전자 켜지고 낫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부 세미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1부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렇죠. 왜?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진, 선, 미에서. 그래서, 이야, 꽃, 이쁘게 폈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여러분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왜? 막, 이런 거 보면, 이게 불꽃놀이 같아. 사랑한다 그러면서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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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있어요. 보세요, 막 꽃 하나 하나마다 막 팍팍팍팍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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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성경은 음숙한 게 아니다. 아주 사랑을 한다. 자, 이제 우리 백부장 얘기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탁 들어보니까 이 유대인 성경 선생들이 가르치는 하나님하고 예수가 가르치는 하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하고 거리가 제일 먼 로마의 백부장이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을 더 빨리 깨달은 거예요. 네. 왜? 이스라엘의 그 선생들은 하나님을 전부 어떻게 가르쳤어요? 조건적으로 가르쳤다. 착해야 구원받고, 교회 충실하게 봉사해야 구원받고, 이렇게 다 조건적으로. 제가 하는 말은
착하지 말라는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착하지 말라는 말로 듣고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이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면 그제서야 진짜로 착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착하기 싫어도 어떻게 착해지게 돼 있어.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뭐예요? 백부장이고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잡아서 족치고 고문하면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이를 갈면서 너 같은 놈은 말이야. 네가 나를 고문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면 너 같은 놈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천벌을 내릴 거라고 저주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백부장은 하나님이 뭐 내리실 분이야? 천벌 내리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야, 그 중풍병자도 고치고 그렇다면 예수가 중풍병 하나님이 몽둥이로 대갈통을 쳐가지고 마비시킨 중풍병자를 예수가 고쳤다면 그 중풍병이라는 병은 하나님이 주는 병이요 아니요? 아니지, 그렇죠? 하나님이 준 병을 예수가 어떻게 고쳐? 진짜 그게 하나님이 준 병이라면 자기가 준 병인데. 그러니까 이 중풍 문둥병은 다 누가 준 병이에요? 악령들이 준 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그 악령들이 준 병으로부터 구원 생명을 다시 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은 내 종이 중풍에 걸렸어 지금.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이 이 중풍병을 어떻게 고쳐 주실 수 있겠다라고 어떻게 믿었어. 왜? 뭐, 자,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면,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 왜? 자기는 뭐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백부장이니까. 유대인들의 말대로.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부탁을 이제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요. 예수님에게 오셔서 그 백부장 집에 가셔서 그 백부장의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함지라. 그래서 이 성경에는 치유한다는 말과 구원한다는 말을 상당히 이렇게 유사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같은 건 아니에요. 이에 저희가 예수께 와서 그 백부장이 장로 며칠, 그 여기서 보면 이 백부장이 장로들하고 상당히 뭐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백부장 집에 가서 이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는 일이 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이 장로들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종의 병을 고쳐줄 만큼 어떻게 합당한 인물입니다. 요거 무선적이요? 네, 조건적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조건적 하나님. 이거를 감지를 못하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인 줄을 잘 모른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백부장이, 저가 백부장이 우리 유대인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잘했으니 좀 가셔서 병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격 있습니다. 예수님이 듣고는 좀, 뭐예요? 듣고는 예수님이 어떤 기분을 느끼셨을까? 이럴 때 써먹는 단어가 머쓱하다입니다. 머쓱. 그렇죠. 참. 근데 이거를 이 머쓱, 예수님이 머쓱하셨겠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 네. 이 백부장은 회당까지 지어주고 그랬으니 그 백부장 착하네. 그러면 그 착한 백부장 소원은 들어주는 게 맞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조건적이 돼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함께 가줍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참 멋있어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장로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조건적으로 보느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꼬집꼬집 예수님은 그냥 가줍니다. 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어떻게 감당치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뭐만 하사?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십시오. 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만큼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 중풍병자, 문둥병자도
살아가신다고 들었으니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백부장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그리고 저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 군병들어 부하들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만 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천사보고 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냥 친히 이 누촌 우리 집에 죄인이 사는 집에 이까지 오시는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무엇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저주받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 생기 그 말씀만 있으면 내 종의 병이 어떻게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전가를 들으시고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 기이히 여겨, 놀랐다 이 말입니다. 돌이키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미워하는 백부장, 한 백부장에게서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믿음을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초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내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문둥병자 10명이 나왔을 때 누구만 예수님께 돌아왔더라? 돌아와서 막 감사했더라?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 어떻게 내 사마리아인? 내가 사마리아인인데도 나를 낫게 하시는구나. 예. 네. 이렇게 느꼈듯이, 이 백부장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증오하는 뭐예요? 그 전쟁에 안에서 사람도 많이 죽인 이 군인, 악한 군인인데도 내부타까지도 어떻게 들어? 주셨.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은 뭐라 그래? 부탁 들어주세요. 왜? 교회도 지어주고, 이 사람은 참 착합니다. 이 사람 부탁은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백부장 당사자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예수님과 대면할 만큼 착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아주 악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시니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누천 우리 집 저 집 같은 집에 들어오시지도 말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 보면 어떤 여러분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환자는 정말 그 혈루병을 앓자마자 결혼도 못해요. 왜? 맨날 하야를 하고 있으니까 유출병이라. 유출병을 앓고 있으면 사람들과 접촉도 못해요. 거리 두기를 꼭 해야 돼. 네, 아시겠죠? 네. 그 이 유출병 환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천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옷자락에만 손만 대도 나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 여자는 예수가 누구도 고쳤어?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도 고쳐. 그 소문을 들었어. 와, 그러면 나 같은 여자는 응?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어떻게 날만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를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을. 응.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이제 회당장 얘기가 나옵니다. 예. 회당장 그러면 요새 말로 하면 당회장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 이제 제일 뭐예요? 뭐 기업체로 말하면 회장님이다. 회장 밑에 사장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이것도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철저히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 야이로는 급해졌어. 어떻게 됐어요? 딸이 죽게 됐어. 그래서 야이로는 와서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거 와서 예수를 보고 발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아, 여러분 유출병을 앓는 여자는 예수님 와서 간구하고 이런 거 있었어? 없어요. 왜? 불쌍한 사마리아인 응? 문둥병자를 고친 거 보면 내가 가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와서 간구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멀리 서서 뭐요? 불쌍히 여겨. 그거밖에 안 겼어. 회개해라. 안 그랬거든. 자, 그래서 혈루증으로 얼른, 이제 야이로는 간구하여 가로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뭐예요? 그 위에 뭐 하사? 손을 얹어서. 그렇구나. 그 와야 돼. 와가지고 어떻게? 죽어가는 딸에게 어떻게 해야 돼? 손을 얹어야 돼.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다 코치를 다 해. 그것은 누구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야. 야이로 생각. 이거는 자기 딸은 아니야. 그냥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와서 어떻게? 이렇게 절차가 있고, 그렇죠? 이런 거를 형식을 거쳐야 된다. 예수님은 뭐로만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거기 앉아가지고 이 성경을 통하여 아 예수님의 말씀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병이 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상구가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랑만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가를 제가 할 역할은 뭐예요? 그것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이제 그 야이로 딸을 살리려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혈루증 환자가 와서 뒤에서 어쩌라고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급해 죽겠는데, 지금. 아, 뭐, 이 시시한 여자가 와가지고 말이야, 뭐, 어쩌라고 손을 댔니, 안 댔니, 뭐, 이래서 하니까 시간이 뭐예요? 막 지체가 된 거야. 초조해 죽겠어.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어? 회당에서 교인들이 왔어. 죽었으니 예수님 안 데리고 갈 텐데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고 뭐라 그랬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죽었다. 죽은 거 살리는 거 문제 없어.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 죽은 것을 살려요. 죽은 딸을. 왜 그랬을까? 야이로는 그 혈루병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그런 여자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 여자는 자기는 정말 천한 인간, 대접받지 못할 인간, 예? 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위대한가를 더 깊이 깨달아야만, 어떻게? 팍! 자기가 얼마나 뭘 몰랐던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어떻게? 끌어가지고, 그 딸이 죽으면 그 죽은 데 가서, 그러니까 죽었다 하니까 뭐예요? 그 교인들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병 정도 고치는 데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야이로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더 큰 능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왜? 웬만해가지고는 뭐예요? 감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야이로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 당시 여러분,
그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을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 야이로로서 예수님 아무도 안 알아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안 알아주는 예수 완전히 무시하는 예수 왜 무시당했어 예수님?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하고 그 당시 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히 달랐어. 뭐가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 그렇지.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가르치던 하나님은 철저히 율법적이요, 조건적이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렇죠. 네. 그런 하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이 낳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이냐, 얼마나 죄가 많으냐,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단 여러분을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먼저, 그래서 어쩌니게 공부한 게 뭡니까? 선 구원. 먼저 뭐예요? 구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에요. 엄마가 4살짜리 딸을 데리고 피크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깔고 이제 다 이쁜 나무 밑, 가지 밑에 자리를 깔고, 엄마는 이제 싸운 김밥, 뭐, 이런 걸 이제 정리하고 있는 동안에 딸은 강가로 내려갔어. 그 엄마가 너 절대로 강에 들어가면 안 돼. 지금 물이 불어가지고, 물살도 세고 하니까 위험해. 근데 딸이 다 가서 보니까, 아, 이쁜 물고기가 참.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뭐 자기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를 다 돌아서 보니까 엄마는 일도 안 보고 있어 바빠가지고. 그래서 착 물고기도 못 잡고 찌빡 미끄러져서 빠졌어. 엄마 불렀어. 엄마가 또 황급하게 뛰어왔어. 엄마가 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들어가서 회개하면 건져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엄마는 말 안 듣고 물에 빠진 그 딸을 그래도 사랑해야 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하고 봐야 돼? 먼저 구원하고 건지고 본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회개해. 건져주지. 그래서 엄마가 건졌어. 엄마가 나뭇가지에 긁혀서 이렇게 피, 긁혀서 피도 나고. 그때 딸은 뭐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막 화를 내고 꾸짖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엄마는 건질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때 아기가 뭐라 그러게 딸이 엄마는 왜 야단 안 쳐? 야단 칠 필요 그러니까
야단칠 이유가 있었어요. 건져낸 것만 해도 기쁜데. 딸은 나중에 엄마한테 뭐라 그러게. 엄마, 나는 엄마가 나를 안 건져줄 줄 알았어. 왜 내가 엄마 말 안 듣고 빠졌습니까? 그런데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회개 안 해도 엄마는 건져주네. 그때 그 애기는 엄마의 사랑을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가 말 안 듣고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엄마가 건져주고 나면 아 엄마는 나를 말 안 들어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엄마구나를 알았습니다가 그게 회개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아,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놈 사마리아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의 옛날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했어? 그래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라 캐싸도 나 같은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안 고쳐줘. 근데 사마리아인도 고쳐줬어. 아무 조건 없이. 그때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하나님인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만나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이브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더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며 정말 우리의 유전자는 그 속에 있는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 켜지게 되고 망가졌든 손상됐든 변질됐던 유전자들도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